안녕하세요, 히비입니다. 이번에는 타카라토미에서 나오는 무한배틀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와, 바로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 포켓몬들이 이렇게 3마리나 들어가 있는 세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포켓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우. 즉,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단 이 구성은 여기 보시다시피 리자몽, 플라이곤, 트랩펄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먼저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리자몽 같은 경우는 1세대 포켓몬, 불꽃 비행 타입 화염 포켓몬입니다.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리자몽은 뭔가 좀 퀄리티가 아쉬운데요? 뭔가 귀엽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앙증맞게 나왔지? 이전에 짠, 관동지방 컬렉션 가챠에서 나왔던 리자몽인데요. 그 리자몽보다는 좀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위엄이라고 해야 되나? 좀 멋짐 같은 것도 좀 부족한 거야. 뭔가 귀여운 리자몽이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는 플라이곤. 오, 플라이곤이 나왔습니다. 이 플라이곤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포켓몬이에요. 정령 포켓몬으로 땅 드래곤 타입. 명주 잠자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포켓몬인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원래 이 선글라스? 이 안경 같은 부위가 원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그 바깥에 칠해져 있어가지고, 와, 굉장히 아쉬운 형태로 띄고 있네요. 원래는 그 안경이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마 씌워진 거 아닐까? 왜냐면 땅 타입이니까. 그래도 그 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왔고. 약간 뿔달린 초식공룡, 그 공룡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플라이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짠, 오, 바로 트랩펄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무한배틀 세트를 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래폴트를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하게 된 건데요. 이 포켓몬은 바로 이번에 나온 8세대 포켓몬이에요. 스텔스 포켓몬이고 드래곤 고스트 타입. 오, 멋있다. 약간 드래곤에다가, 보이시나요? 이 두 마리가? 이 두 마리. 이게, 원래, 드라곤? 드라곤이 아니라, 드라곤. 이 포켓몬 이름은 드라곤이에요. 바로 이 포켓몬의 최종 진화 형태가 이 드래펄드인데, 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는 드래곤이랑 항공 모함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꼬리가, 오,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돼 있어요. 오, 멋있다. 이게 약간 투명 파츠로 점점 몸이 투명색으로 변하는 거는 얘가 고스트 유령이에요. 가라르 지방에서 살던 고대 포켓몬이 2만 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해 지각 변동에 휘말려서 죽었고, 그 영혼이 이 현재
드라곤, 이 드라곤 계열 포켓몬으로 변했다고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약 고스트 타입을 갖게 된 건데 드라곤을 이 구멍에다가 뿔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게 미사일 형태로 발사된대요. 근데 좀 특이한 포켓몬이죠. 그래도 굉장히 귀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오, 예쁘다. 그리고 얘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꼬리랑 몸통을 껴가지고 짠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발로 설 수 있고. 만약 드래플트랑 플라이곤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